지금 이제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공수처를 뺀 검찰 개혁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공수처 절대 불가합니다. 검찰 개혁 지금 해야 한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공수처 법안 그걸 서둘러서 처리하자라는 게 여당 주장입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뭐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입장에 조금 변화는 조금씩 조금씩 있었지만 공식적으로는 이 법안에 대해서 사인을 한 상태죠. 하지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릴 당시부터 격렬하게 반대를 했었고요.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과연 공수처 법안 처리될 수 있겠는가? 한국당은 왜 반대하는가? 직접 오늘 들어보죠. 8월 말에 종료가 됐습니다. 사법개혁특위의 위원장 맡으셨던 분,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 유기준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유기준입니다. 예, 어제 이 시간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출연을 하셨었어요. 하신 말씀이 민주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을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이 검찰개혁 자체에 대해서는 한국당 입장이 어떤가요? 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뭐 경제를 살리고 안보 지키겠다면 얼마나 국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예. 그 하늘이 두 쪽 나면 그 비상 상황인데 무슨 검찰 개혁이 있겠어요? 아, 하늘이 두 쪽 나. 아, 이거 그만큼 절박하다, 꼭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니시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죠. 이게 그 지금 그 국민들께서 경제가 어렵고 뭐 수출도 지금 갈수록 뚝뚝 떨어지고 또 물가가 오히려 좀 떨어진 디플레이션 조짐도 보이고 그런 상황인데 예, 예. 경제를 살리겠다 그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지 그걸 어째 여기에다가 뭐 전력을 투여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아, 일단 검찰 개혁이 순서상도 첫 번째는 아니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고 그럼 당연하죠. 네네. 검찰 개혁 자체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당의 입장은? 이게 그 사법 개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검찰 개혁이 그 정권에 불리하거나 자신이 뭐 이상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면은 이걸 그 검찰을 비난하고 이로 인해 가지고 그 검찰 개혁을 한다 이거 이렇게 한다면 이거야말로 이 정치 검찰 다시 만들다는 것인데 그 이것을 없애는 것이야말로 바로 검찰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이시다 그 말씀이시고 가만히 계시고 예, 예, 예. 대통령이 그 예. 16일 날 김오수 법무부 차관하고 예. 그 검찰국장을 불러가지고 이런저런 지시를 내렸는데 이 대통령이 검사를 불러가지고 직접 지시하는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걸 없애는 것이야말로 검찰 개혁이지 그 검찰 개혁의 그 진위가 어떤 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찰 개혁 자체는 반대는 아니시잖아요, 한국당. 누누이 말씀하셨듯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알고 예. 계십니까? 검찰 개혁이 예, 예. 그 공수처를 설치하니 검찰 개혁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바로 그 검찰 개혁 이꼴 검찰 개혁은 바로 공수처 설치다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잘못된 것이죠. 검찰 개혁의 기본적인 방향은 국민이 볼 때 검찰 권력의 행사,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되는데, 예. 그것을 공정하고 국민이 볼 때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찰권 행사되는 이것이 검찰 개혁이지, 어떻게 공수처를 설치하는 게 바로 검찰 개혁입니까? 자,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당 당연히 검찰 개혁 뭐 찬성이죠. 이거 반대할 사람은 없는데, 그럼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두고 지금 방법론에서 갈립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 공수처, 고위공직자 수사를 전담으로 수사하는 곳을 둬야 한다. 그래야 국회의원도 수사하고 고위공무원도 수사하고 결정적으로 검찰을 수사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행법제도 하에서 예, 예. 수사를 자기가 잘못했을 때 그게 그 신분에 관계없이 수사를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지금 수사의 대상이 조국 법무부 장관하고 그 가족들도 예.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조국 가족들 지금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받고 있죠. 예, 네,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조국 본인은 어떤 상태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가족은 받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 수사를 현행법 제도 하에서도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그 민주당의 안을 보면은 수사 대상을
대통령, 국무총리, 광역단체장, 교육감,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 공직자 7천여 명을 지금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고위공직자들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비사실 공표제 이런 것들을 해서 그 헌법 122조에서 133조까지 제가 있습니다. 그거에다가 만일 또 전직까지 포함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보복성 수사를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공수처장을 임명을 할 때 대통령이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두 명을 추천하면 그중에 한 명을 국회 인사청문회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추천위원회도 예. 이 총 7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야당 두 명을 그 추천위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 여당의 입김에 따라 대통령 입김에 따라 그 공수처장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거야말로 오히려 지금보다 더 개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악이 될 수 있다. 결정적인 네네. 부분이 바로 공수처장을 네네.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 부분이 위험하다 그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그건 말고도 제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그 검사 출신이 전체 공수처 검사의 네. 50%를 넘지 못하도록 예, 이렇게 예. 하고 있는데 예. 그 만일에 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할 때 예. 일정한 성향을 가진 사람을 채워서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운영을 한다면 그건 어떻게 막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우려들. 네. 비용이 또 많이 있는데 뭐 그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제 국감장에서도 이걸로 아주 격렬하게 설전이 벌어지는 걸 제가 봤는데요. 민주당에서 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대통령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견제 장치가 이미 마련이 돼 있다는 거예요. 뭐냐. 공수처장 네. 후보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 추천위에서 추천을 하는데 후보 추천위 7명 중에 2명이 야당 몫이다. 근데 후보로 추천이 되려면 6명이 찬성을 해야만 오르기 때문에 야당 몫 2명이 반대를 하면 절대로 후보가 될 수가 없다. 공수처장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차라리 그 전원 찬성으로 하세요. 그러면. 전원 찬성으로. 의회에서 찬성 그렇게 하지 말고 어허. 그렇게 한다면. 그 법무부 장관, 예. 법원행정처장, 예. 대한변협회장, 여당 2명, 야당 2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야당이 지금 그 한국당을 말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 다른 정당, 교섭단체까지 포함해서 2명이니까. 그 한국당만 2명이 아니라 야당에서 그러니까. 2명. 그러니까 그렇죠. 그 한국당 1명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5분의 4 이상이면은 6명이면 구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차라리 그렇게 하면 전원 찬성하는 게 맞죠. 전원 찬성이면 받아들이겠지만 야당 아니, 2명 받아들인 게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렇게 언어로 농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지금 전원 찬성이라고 하셔서 저는 전원 찬성이라고 한 건데 아니, 그러니까 전원 찬성이라고 해서 한다면, 좋다는 건 아니지만 왜 그럼 전원 찬성은 못 하느냐 그 말씀이신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예. 전원 찬성으로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말을 가지고 자꾸 언어로 농단을 하고 사람을 호도하고 이러면 안 되죠. 아니 그렇게 들리시나 봐요. 저는 잘 설명을 좀 보태려고 하는 건데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니 지금 사회자에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아, 민주당이 그 법안을 설명하면서 여당에서 예. 민주당에서 그런 문제 없지 않냐 그런데 그 내막을 뜯어보면 그 야당 두 명인데 야당 두 명을 한국당이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네네. 아니 공수처 찬성하시는 분들 중에 또 이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이번 조국 장관 일가 그 수사 같은 경우야 민주당에서 뭐 항의를 할 정도로 철저하게 지금 수사를 한다지만 그 전에 보면 자기 식구들은 봐주지 않았느냐 뭐 고위공직자는 봐주는 경우들이 있었지 않았느냐 특히 검찰에 대해서 견제하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 검찰만을 위해서 검찰이 대상이 되는 경우만을 위해서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다른 그 상설 특검이라든지 예. 그 다른 제도로 얼마든지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수처는 그걸 초월해서 예. 다른 방법으로 계속해서 그 검찰이라든지 검찰권을 가지고 정권을 연장하겠다는 그런 아주 꼼수 의회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 한국당도 새누리당 시절에 공수처 찬성하셨던 적 있지 않나요? 한국당이 아니고요. 새누리당 시절 일부 의원들이 예, 예. 그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12년 12월 3일에. 근데 거기 13분의 의원들이 예. 그때 제출했는데 19대 국회에서는 17,000건이 발의가 됐는데 그중 법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 다른 당 의원들도 계십니다. 여기에. 13명 알겠습니다. 중에.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게 우리 당의
우리 당 차원에서 추진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예. 이제 대안이 중요할 텐데 그럼 한국당이 그리는 검찰개혁의 방안은 뭔가? 자꾸 민주당에서는 대안을 내놓고 그럼 협상을 하자. 테이블에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그거는 대안이라는 거는 그 자신들이 말하는 그게 맞는 경우에 그 대안을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협상하자는 건데 자기들은 뭐 하늘이 두 쪽나라 이걸 하겠다고 해놓고 거기에다 대고 찬성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좀 다른 방법의 대안을 가져오라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무슨 대안입니까? 자 그럼 이제 반대 공수처는 일단 반대고 어떤 다른 뭐 개혁의 방안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실까요? 사법개혁안 또는 검찰개혁으로 말을 한다면은 예, 예.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에는 예.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이 다 가지고 있고 이런 거는 그 우리 국민들이 볼 때도 어떻게 보면 검찰 권한을 비례하게 행사되고 그러면서 납득하지 못하는 점이 있고 그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그런 형사 사건의 경우에도 예. 먼저 경찰에서 가서 수사를 받고 또 다시 검찰에서 또 수사를 받고 심지어는 또 법원에서 증인으로 가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러면서 불편함이 초래된 게 사실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늘상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경찰이 그 최종 수사를 해서 종결하는 그런 거랑까지 줘도 될 것 같다는 게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으로 자리 잡고 알겠습니다. 있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른 일을 벌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다른 일을 벌리려고. 그나저나 네. 지금 민주당에서 표계산을 해보면은 이 과반이 지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10월 말에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한국당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10월 말은 어디서 나오는 계산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고요. 이게 그 상임위 180일, 법사위 190일 이렇게 해서 그 기간을 다 채우면 내년 1월 말 정도가 될 겁니다. 아, 그 계산을 해보니 10월 28일부터는 가능하다고 이인영 원내대표는 그러시던데. 아, 그거는 뭐 그 사람 이야기일 테고요. 계산법이 더 다르군요. 상임위에서 180일에 법사위에서 90일 해야 되는데 예, 예. 여기 이 법안의 상임위는 법사위입니다. 예. 그러니까 법사위는 이 법안에 대한 상임위로서 180일 해야 되고 또 그 이후에 자구 수정을 위해서 또 법사위 또 90일 이렇게 해서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내년 1월 말 정도가 됩니다. 자 여기서도 네. 여러분 지금 엇갈리는 지점입니다. 10월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묵히는 기간을 칠 것인가 안 칠 것인가. 예. 예. 그다음 표계산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예. 이게 그 각 그 민주당 등 그 여당과 또 야당도 몇 정당이 있는데 예. 서로 계산이 달라서 저는 이 같은 마차에 동승할 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선거법도 여기 있지 패스트트랙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또 공수처법도 있고 다른 법도 거기 들어가 있을 텐데 이게 각각 일단 그 표결의 순서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다를 겁니다. 오늘 그다음에 이제 이걸 처리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것도 안에 보면은 공수처법도 그 민주당 법안하고 또 다른 정당 법안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런 같은 마차에 탈 수 있는 형편이 아닐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유기준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네. 네.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